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사실 대한민국 국군이 2019, 2020년 최고의 고비라고 봐야죠. 모든 면에서 최고 고비도 많고 시국적으로도 모든 세상 모든 뭐 금전이라든가 모든 사주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의 힘들지 않을까 저는 국군을 그렇게 봅니다. 지금 뭐 정말 달 날아가고 우주에 정복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사만 사원이 없어졌잖아요. 그런데 그러듯이 너무 뜨거운 열기가 많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많이 들어오는 모든 그 전 국민들이 많이 외국을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자체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, 사실은.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고로 힘든 것이 양력 7월까지로 저는 봅니다. 7월이면은 그래도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나라의 국면으로도 진짜 그 국정 좀 자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글쎄 뭐 회복이라는 그 용어를 당정은 회복성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뭐 3, 4년 전부터 사실 힘들잖아요. 지금 모든 것이.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그렇게 활짝 웃는 해바라기 꽃은 안 보이고 그래도 양력 11월, 12월부터 조금 문이 열린다고 볼까요? 그 시국적으로 불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많기 때문에 극히 우리나라는 화재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불의 화기. 네. 그런 불이 화해, 불기가 많이 오는 시국이라서 극히 화재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큰 화재성들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답해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. 그런 분들한테 뭐 응원의 한마디. 글쎄 뭐 지금은 저는 그래요. 저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배움도 없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기후 변화도 많고 또 뭐 물론 경기 쪽으로도 그렇겠지만 극히 우리나라는 정말 올해 2020년도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. 조금 더 조금 다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변화된 나라인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7월 양력 7월쯤에는 좀 사라질 것이다. 저는 그 전에 저는 접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보는 이 바이러스는 늦어도 한 5월, 6월이면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.